배틀이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본인 소개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예, 김포에서 온 이호일입니다. 김포. 오. 김포에서도 오셨고 여긴 대구에서 오셨고. 야, 극과 극에서 만났네. 아, 중간 지점인 예, 청주에서 만났어요. 자, 이호일 씨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세요? 예,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네.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사범님이세요? 뭐 관장도 되고 교수도 되고. 아, 체육적이십니까? 네. 아, 왜냐하면 체격이 워낙 좋으셔서 교수님 가르치는 어떤 학과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쪽은 아니신 줄 알았어 내가. 아, 교수님이시구나 우리. 어, 체육 쪽에. 오. 여자를 가르켜요. 어, 그 사랑받는 아내 뭐 이런 거 강의해도 돼요. 네, 그죠? 사랑받는 아내.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가르치는 제자분 중에 좀 이렇게 좀 잘 나가신 분 중에 누구 있어요? 네, 지금 다 학생들이어가지고 아직. 네. 아, 그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그분들이 뛰어난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다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외국으로. 네. 팔으신 건 아니겠죠? 네, 어, 불안해 조금. 네. 네. 자, 그러면 어,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여기는 뭐 다 필요 없어 이제 노래를 잘 불러야 돼. 자,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나훈아의 무시로. 무시로.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 아자 아자 아자. 아, 아자 아자 그거가 아자 아자. 네, 무조건 네,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들리는 소문엔 두 분 다 가수라 그랬는데, 자 누가 잘 할지. 네. 자, 아군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박수. 어.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때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무시로 우리 울 때 그때 울어요. 하! 오예. 하! 이미 돌아선 님이라면 미워도 미워 말아요. 이미 약속된 이별인데 아무 말 하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무시로 우리 울 때 그때 울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티즌 분들이 참 외모를 보고 댄스 강사님이 아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난 이해가 안 갔어. 이해가 안 갔는데 중간중간에 하시는 거 보니까 싸 오로로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그 댄스 강사님이세요? 예, 댄스도 좀 합니다. 아, 댄스도 좀 하시고. 네. 자, 평가 올라왔습니다. 평가. 저쪽에 글이 딱 올라왔는데, 자, 전체적으로 느낌 좋습니다. 약간 부족한 대임 아쉽지만은 뭔지 모를 2% 부족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82점. 아, 82점. 네, 82점.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저 멀리 김포에서 오신 우리 김오일 교수님께서 불러줬어요. 네. 아,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